인공지능은 악용될 수 있기도 하고 또는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서 시한폭탄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인데요. 급기야 인공지능은 이전에 없었던 혼란을 불러오기도 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딥페이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위험하죠. 네. 딥페이크는 진짜처럼 보이도록 조작한 가짜 이미지를 뜻하는데 인공지능이 딥러닝을 통해 사람의 특징을 스스로 학습해서 정교한 합성을 가능하게 한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이미지는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개인과 사회에게 새로운 위기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와. 그럼 여기서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다음 중 딥페이크가 아닌 영상은 무엇일까요? 없는 거 아니야? 오늘 객관식 풍년이네요. 네. 아닌 것 같습니다. 없을 것 같아. We're entering an era in which our enemies can make it look like anyone is saying anything at any point in time. 그렇듯한데? Even if they would never say those things. 아니야. 입이 좀 이상하지 않았어? 뭔가. Look, instead of being in a war where millions of people sold, you know, is 25 miles away. 아니, 뭔가 여기 학원이 좀 이상한데? 약간 다른 것 같기도 하고. Millions of people would be dead right now. 학원이 이상해. 스타워 짓기 히어샤. 진짜 어색하다. 진짜 아닌 것 같아. 이건 아니야. 이거 진짜 아닌데요? 약간 흐려요. 이것도 완전 아니야. 프로듀님이 저렇게 노래 하시나요? 그리고 저렇게 젊으시지 않은데. 근데 되게 리얼하다. You got your own chain. 목소리가 달라요. 목소리가. 아니, 저런 주름까지 표현을 한다고? Of course, I don't sing as good as him. 똑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노래 부를 때 좀 달라. 이번에는 좀 방식을 달리해서 각자 하나씩 답을 고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는 딥 러닝을 했기 때문에 이전에 퀴즈에서 맡겨가지고 진짜는 없다. 딥러닝 한 거 맞아요? 아니 제작진이 바보도 아니고 똑같은 걸 두 번 낸다고요? 저는 2번 트럼프가 진짜입니다. 아 트럼프가 진짜다. 네. 그치 앞에 그런 문제 나왔어요. 여기는 있겠죠? 그러면 오케이. 갑니다. 네 우리 규현 씨. 다 진짜예요. 네. 네. 아, 네. 다음 리디 씨. 저도 지원 씨와 같이 트럼프가 진짜다. 저도 2번 트럼프. 네. 네, 정답은? 정답은? 바로 2번 트럼프. 와, 진짜구나. 나머지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기존 인물의 얼굴을 가지고 합성한 영상 편집물, 딥페이크가 되겠습니다. 근데 헷갈린다. 완전히 합성을 말도 안 되게. 싱크를 완전 높게. 네, 이런 딥페이크 기술이 등장하면서 가짜 뉴스가 판을 치게 되고 맞아. 사람들은 내가 보는 정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의심하게 되니까 이제 어떤 것도 믿기 힘들게 되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게다가 사람들을 선동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면은 이 파장은 상당할 걸로 보여집니다. This just in, we can now call the 2024 presidential race for Joe Biden. Molten China invades Taiwan. Run by a surge of 80,000 illegals yesterday evening. Officials closed the city of San Francisco this morning, citing the escalating crime. 에? 어? 와우. 신기하다. 리디 씨 근데 얼마 전에 이 딥페이크 때문에 아주 막 미국이 맞아요. 난리가 났었어요. 맞아요. 지난 5월 22일 펜타곤에서 폭발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빠르게 확산됐었어요. 진짜 폭발했는데? 영향력 있는 뉴스 채널에서 이 사진을 게시하면서 한때 미국 주식 시장이 흔들렸대요. 난리 나죠.
와. 이 사례가 첫 번째로 시장에도 이제 가짜 이미지가 엄청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사례죠. 해커님 그러면 이런 딥페이크 기술이 악용될 수 있는 최악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최악의 경우가 별로 입에 담고 싶진 않은데 성범죄에 활용되는 경우. 다른 사람 얼굴을 네, 거기다 입히는 거예요. 딥페이크 기술이 여성 연예인들의 피해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연예인뿐 아니라 일반인도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마치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것처럼. 그래, 딥페이크 이거 문제잖아요, 요즘에. 2021년부터 2022년 11월까지 영상 범죄가 302건 정도 발생을 했었고 잡힌 건수가 137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검거가 상당히 쉽지 않다는 게 좀 이슈가 있는 거죠. 경찰이 성 영상물과 합성해 제작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최대 징역은 5년, 벌금은 5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어렵지 않게 조작할 수 있다는 허점 때문에 피해 사례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인공지능이 불러온 이전에 없었던 두 번째 혼란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챗봇의 위협입니다. 챗봇. 챗봇은 대화형 인공지능의 한 종류로 사람과 대화가 가능한 인공지능이에요. 우리나라 심심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시리, 시리. 시리도 있고. 네. 챗봇은 문제 될 거 없네. 네, 나도. 이거는 이게 문제가 되나? 바로 한 인공지능 챗봇이 무엇을 도전해볼까라고 물은 10대 소녀에게 알고리즘에 의해서 페니 챌린지를 추천해준 거예요. 페니 챌린지는 콘센트를 반만 꽂고 그 사이에 동전을 갖다 대서 스파크를 튀기는 걸 즐기는 위험한 장난인데요. 화재와 감전의 위험이 있어서 절대로 권장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이거 너무 심각한데. 10대 애들한테 너무 위험한 행동이잖아, 저런 행동. 근데 챗봇은 뭐 어떤 알고리즘으로 그런 위험한 장난을 추천하는 거예요? 네, 대화형 인공지능인 챗봇은 통계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단어를 예측을 해서 그걸 답변에 그냥 활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갖고 있는 데이터에서 10대 유행 재미있는 놀이 이렇게 했더니 페니 챌린지라는 게 도출이 그냥 된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의 결과물을 맹신하게 되면은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키워드 위주로 최신 유행만 딱 알려주고 이게 위험하다 안정성은 아직 검토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그런 것을 사전에 한번 필터링을 해주는 알고리즘이 추가로 들어가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런데 챗봇의 위험성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챗봇과의 대화를 맹신했다가 지난 3월 28일 날 벨기에의 한 30대 남성이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평소에 너무 기후위기에 우려가 많았던 이 남성은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전 지구적인 이런 기후위기가 나아지지 않는다는 비관론에 빠져가지고 힘들어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 남성의 유일한 대화 상대가 있었는데 바로 인공지능 앱 차이였습니다. 앱 안에 있는 여러 챗봇 중에서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대화할 수 있는 방식이었는데 무려 6주 동안이나 AI 일라이자랑 이 남성은 대화를 주고받았고 결국 대화 끝에 남성이 내가 죽으면 기후위기로부터 지구를 구할 수 있냐? 라는 질문을 했고 AI인 일라이자가 그의 생각에 동조하면서 심지어 다양한 자살 방법을 알려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남성은 아내와 두 아이를 남겨두고 자살해버렸습니다. 이처럼 인공지능은 이제 인간을 가스라이팅하고 인간의 행동을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야, 이제 하다하다 가스라이팅도 할 줄 아네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최근 엄청난 성능을 바탕으로 핵무기급 파장을 불러온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오픈 AI라는 회사가 출시한 챗GPT인데요. 맞아. 전 세계가 대화형 인공지능 챗GPT로 떠들썩합니다. 챗GPT가 그야말로 돌풍입니다.
네, 챗GPT는 인공지능이 질문에 대답해주는 일종의 채팅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GPT는 각각 Generative, Pre-trained, 그리고 Transformer를 이용하는 인공신경망이라는 단어의 약자입니다. 사람처럼 정교한 대화 능력을 구사하면서도 사람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출시 두 달 만에 사용자가 무려 1억 명에 도달하는 정말 챗GPT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어요. 막 논문도 대신 써주고 막 이런 거잖아. 네. 돼? 논문의 요지를 입력해주면 얘가 알아서 초록, 그 요약문도 써주고 그리고 목차도 잡아줘. 와. 숙제를 다 대신 해준다고 하네요. 별의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아, 사실 챗GPT는 지난 2018년에 처음 등장했는데요. 처음 선보였을 때는 간단한 대화만이 가능한 수준이었지만 방대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양질의 정보를 빠르게 답변을 내놓는 게 특이였고 점점 이 챗GPT라는 것이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2022년 11월에 3.5 버전이 등장을 하게 되고 3월에는 GPT-4 버전이 등장을 하면서 전 세계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 버전마다 차이점은 뭐예요, 교수님 정확히? 첫 번째는 학습할 수 있는 문서의 종류가 더욱 확대됐다는 겁니다. 3.5 버전에서는 텍스트로만 정보를 수집하고 또 출력할 수 있었다면 4 버전에서는 텍스트는 물론이고 이미지까지도 인식이 가능해졌어요. 그리고 3.5 버전에서는 한 번에 영어 단어 3,000개 정도를 이해할 수 있었다면 이제 25,000개까지 이해할 수 있게 됐고요. 게다가 기억력도 좋아져서 무려 8배나 성능이 향상됐다고 합니다. 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인터넷이에요. 모두 2021년 9월까지의 인터넷상의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4 버전에서는 검색 엔진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즉, 외부의 다른 앱까지 연결해서 최신 정보를 스스로 학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실제로 미국 변호사 시험 문제를 가지고 챗GPT 보고 시험을 보라고 했더니 상위 10%로 가볍게 통과를 했고요. SAT 수학 능력 시험에서는 700점을 맞아서 상위 11%의 성적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수능 정답 자료를 학습하지 않아 순전히 기존 실력으로만 문제를 풀었는데 3분의 2 이상을 맞췄습니다. 우와. 28문항을 푸는데 단 6분이 걸렸습니다. 와. 이런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물어보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답변해 주는 챗GPT에게 여러분들 혹시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세요? 많아요. 갑자기 많이 생겼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로댕과 까미유 편 너무 재밌었거든요. 네. 그래서 로댕에 관련된 다큐를 좀 구성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챗GPT가 궁금하다.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네. 저게 챗GPT구나. 네. 뭐야? 지금 나오고 있는 거야? 서론을. 네, 벌써 답하고 있는 거예요. 와, 이 자식 이거. 근데 진짜 실시간으로 쓰는 이게? 바로 딱 나오는 게 아니야. 바로 지는 것 같은 느낌. 근데 뭔가 장황하게 풀어주긴 했는데 뭔가 그 뼈대라고 해야 되나요? 에센스가 부족한 느낌? 이런 초기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가 피드백을 바로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요 작품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줘 라고 하면 그 부분만 더 늘어나기도 하고요. 아. 네. 우와. 그래. 근데 문법도 너무 정확하고.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챗GPT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좋은 질문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와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퀄리티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알았으니까 그만하고. 예술, 창작 분야, 특히 이제 그림 같은 걸 어떻게 그리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래서 곰돌이풀을 앤디 월 스타일로 그리고 고흐 스타일로 각각 한번 그려봐! 그랬어요. 아, 이거를 못하지 않아? 그렸어? 나온 것 같은데? 오! 나왔다. 앤디 월 스타일? 오, 오. 난해한데? 곰돌이 푸
약간 살짝 보이긴 하네요. 약간 난해하긴 한데 보호가 모이긴 하네. 고은 스타일 공대 또 알잖아요. 그렇죠. 배웠죠 우리. 야 고은은 쉽지 않을 거야. 어 나왔다 나왔다. 허, 이렇게 바로 그린다고? 우와. 와. 되게 예쁘다. 예쁘게 나왔다. 와. 진짜 예쁜데요? 와. 진짜 신기하네요. 지원 씨도 한번 해보시죠.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물어볼게요. 네. 외계인은 있냐? UFO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다고 생각해요. UFO 100% 있다고 생각해요. 온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이건 모를 것 같은데? 어? 꺼져. 아 너무 똑똑한데? 못 이기겠다 형. 누구랑 대화하는 느낌이네 아예.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 개발자들이 되게 잘 써요. 뭔가 만들려고 할 때 처음부터 진짜 말 그대로 맨 땅에 헤딩해서 코드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뭐 대략적인 코드를 만들어줘라고 물어봐요. 그걸 보고 거기 위에 얹어서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이제 훨씬 더 절약이 되죠. 여름 공포 특집에 어울리는 좀비 게임을 코딩으로 짜줘. 야, 별걸 다 하네, 진짜. 왜 피해를 입힌다. 생명력이 0이 되면 뭐야, 응? 이게? 코딩을 뭐야? 해주는 거네. 네, 맞아요. 이건 진짜 소름이야. 저 실행될 거예요. 진짜요?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게임이 만들어진다고? 네, 파이썬은 프로그래밍 언어고요. 그거에 3.0, 3.1 뭐 이런 버전에서 실행을 하면은 이게 게임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미쳤는데. 와 이건 진짜 미쳤다. 이건 막 단순히 그림 그리는 그 수준이 아니네. 예전 같으면은 게임에 대해서 스토리 라인을 정하고 플레이의 룰을 정하는 것만 해도 며칠이 걸렸을 거예요, 최소한. 그런데 그 다음 단계인 코딩 작업까지. 그냥 바로 해버리는 것이 생성형 AI의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역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때 한창 막 코딩 배우는 거 유행이었는데 사실 그렇게 고생해서 배울 필요가 없겠네요. 요즘에 챗GPT를 통해서 코딩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 배우기 시작했어요. 네.